네,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바이오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예, 우선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 재료 먼저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가스를 고순도 메탄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좀 개발을 했다라는 이 소식에 의해서 일단은 장중에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갔던 상황이고요. 그 관련 재료는 뭐 단발성이기보다는 예, 추가적으로 일단은 재료로서 일단은 계속 유지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 고순도 메탄으로 변환하는 기술 개발 이외에도 예, 수소차 관련해서 재료 모멘텀이 있고요. 예, 아무튼 이런 쪽 진행을 하다 보면은 또 탄소 배출권 관련 재료도 있는 예, 그런 그 종목이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재료 모멘텀 이 정도 일단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좀 나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뭐 종목 설명 아무튼 예,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예, 중요 말씀 한번 드리고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실시간 소통방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본격적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방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해서 카톡방으로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예, 톡방이요. 그리고 또 하나, 예, 텔레그램 방, 예, 이 방으로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뭐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고요. 그냥 뭐 이미지 따서 이 방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예, 진행을 하고 있는 방이고, 방 보시면은 장전 브리핑이라고 해서, 예, 장 전에 일단 이렇게 7시 55분 뭐 8시에 일단 시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종목 매도했던 종목 매수했던 종목들 또 매도하게 수익 실현도 좀 진행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중 시황이라든지 뭐 이런 쪽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하는 종목 있으면은 신호도 보내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3부터건 보시면은 예, 매도해서 20%도 수익도 챙겨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방이 운영이 되고 있고 장중 브리핑 또 마찬가지 중요 뉴스 공유해드리면서 일단은 이런 일정 관련도 중요 일정이 있으면 또 공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추천드렸던 종목들 예, 투명하게 예, 매매 일지도 공유해드리면서 일단은 그 수익을 좀 만들어 가고 있고 또 보시면은 그 컨텐츠 예, 이런 쪽 예, 주식 교육 관련 컨텐츠도 무료로 일단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될 때는 또 마찬가지로 해당 방에다가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한다 참여해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하시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게 예, 그렇게 좀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톡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정리해 보면은 실시간 소통방 특징을 보면은요 단기 단타 스윙 종목 추천드리고 예, 매매 일지 포트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짓 전혀 없고요. 그리고 장전 마감 장중 시황 예, 분석 체크해 드리면서 함께 시장 대응 이어가고 있고 또 당일 재료 및 테마 분석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주식 교육 관련 콘텐츠도 공유해 드리면서 자립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시장 대응 및 종목 전망 이런 쪽으로도 소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일단은 개인정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뭐그 자료 준다 또뭐뭐뭐 해서 개인정보 뭐 전화번호 남겨라 문자로 뭐 이런 개인정보 요구를 절대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또 마찬가지로 카톡방 비밀번호 뭐 텔레그램방 비밀번호 이렇게 설정해 놓지 않고 있고요. 바로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밀번호 알려준다라고 해서 문자 요청하고 이런 얄팍한 수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뭐 간단합니다. 영상 제목 보면은 옆에 더보기 버튼 클릭이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면은 설명란이 나오는데 그 설명란 안에 링크가 있습니다. 예, 링크 눌러서 바로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제약사항 전혀 없습니다.
카톡방은 입장하시는 방법은 대부분 아실 텐데, 텔레그램방은 입장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여기 더보기 버튼 눌러서 보시면은 영상 설명란에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 클릭해서,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텔레그램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버튼까지 눌러서 입장을 완료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많은 정보 좀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에코바이오 종목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종목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메리가스 및 바이오 가스 관련 재생 에너지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ESG 전문 기업입니다. 앞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소 관련 재료 또 그리고 온실가스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재료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메탄으로 고순도 메탄 전환할 수 있는 변환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이런 재료도 일단은 붙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뭐 세계 최초로 메릿가스를 활용한 수소 스테이션 준공하고 또 운영 관리 중에 있는 그런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매출 사이즈는 160억대 수준 정도 전후 정도 일단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2020년도 28억 했던 영업이익이 일단은 적자로 좀 기록이 됐지만 작년에 올해 상반기 때는 좀 실적이 폭발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소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아니면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또 실적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부채비율도 보면은 30%대 적정한 수준 유지하고 있고 유볼 같은 경우에는 1000%대 이상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보시면은 매수매도 반복이 됐는데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0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보면은요. 외국인 수급과 좀 반대되는 흐름입니다. 19만 주가량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 기관 수급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이 종목. 외국인과 주로 개인의 수급 공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월봉상 한번 보시면은 예전에 고점 27,800원까지 했던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77% 정도 과대 낙폭 과대 엄청나게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쌍봉을 찍고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고요. 해당 구간에서 1차적으로 하방형 지성을 좀 보여줬고 올해 들어서 앞전에 일단은 볼수 없었던 일단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되면서 바닥권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초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구간 정도에서는 저항이 나왔던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장기 평선 아래에서 주가가 역배열 구간에서 주가가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마다 일단은 매도 압력이 일단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위아래 등락을 주면서 매물 소화한다라고 하면은 박스 상단도 한 번은 트라이하러 움직임 좀 나와줄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봉상 보시면은 해당 고점 해당 고점 좀 연결하면은 이 구간대는 저항을 좀 받았습니다. 반면에 저점을 좀 연결하다 보면은 이 구간에서는 여지없이 하방 경직성을 좀 나타냈고요. 올해 상반기 때 한번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려고 했었지만 마찬가지로 이중 단기 고점 형성이 되면서 주가 다시 평균으로 회귀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스타트 지점까지 내려와서 이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가 나왔고, 그리고 8월 말부터 해서 9월 달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바닥권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진행 중에 있다. 이 보시면은 일봉상에서 가장 강하게 저항을 받는 장기 평선이 481선입니다. 이거를 돌파해서 안착을 해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큰 시세도 한번 또 만들어 갈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확률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큽니다. 어쨌든 그 전에는 지금처럼 위아래 등락을 좀 주면서 추가적인 매물 소화도 과정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 공략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좀 많은 괜찮은 수익을 좀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는 바닥을 탈피하려고 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공략 진행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오늘 종가 6,24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6,240원 전후 정도에서 1참에서 말씀드리겠고요. 2참에서는 시장이 지금 다시 한번 변동성이 좀 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고 5,500원 전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7,500원에서 8,000원 구간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은 1차 매수가 보시면은 6,240원 전후 말씀을 드리겠고, 2차 매수 가격은 5,500원 전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7,500원에서 8,000원, 8,000원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단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하면은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 만약에 2차 매수가 시장 하락에 의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차 매수하고 뭐 2차 매수 구간까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권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에코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큰 틀로 진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기 전에 한번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실시간 소통방에 일단은 입장을 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어떤 부분이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타 스윙 종목 이런 쪽 추천도 하고 있고, 일일 포트 공유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장전 브리핑, 뭐 마감 브리핑, 뭐 장중에 시황 체크 하면서 일단 시장 대응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일 재료 및 테마 분석 뭐 이런 쪽도 안내를 해드리면서 좋은 투자처를 좀 안내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시장 대응 및 종목 전망에 대해서 소통도 하실 수 있게끔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게다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 절대 뭐 전화번호 남겨라, 뭐그 문자 남겨라 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비밀번호를 걸어서 문자를 뭐 요청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예, 영상 설명란 옆 설명란 안에요. 예, 링크가 있는데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를 눌러서 설명란을 보시면은 예,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 원하시는 방에 예, 입장하실 그 링크를 눌러서 뭐 비번 누르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십니다. 예, 많은 정보를 좀 드리면서 해당 방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해서 많은 수익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